오늘 46쪽 조양자 하는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칠치백지 두하야 이음기로니 지백지 신예양이 욕위지 보구하야 대사위형인하야 협피수하고 입양자궁중하야 도측이러니 양자여측이라가 심동색지하야 획예양하니 좌우욕살지연을 양자왈의사야람 오큰피지라 하고 내사지하담 예양이 우칠신위라고 탄탄위야함 행걸어시하니 기처불식야루됨 기오식지하고 이지의발 이자지제로 신사조맹이면 필득근행하리니 자내위소욕위 고불이암 하내자고여차여차옴 예양이 말 불가하다 기이위치 지라고 읽어요. 기이위지 위신이오 이오구살지면 지는 이심야라 범오소위자는 극난이남 연이나 소이위 차자는 장이 괴천하 후세지 위인신하야 회이심자야로라 양자출할셈 예양이 보거교하로니 양자지교의 마경이연을 색지득예양하야 수살지하담 조양자 칠지백지 두하야 이위 음기라니. 조양자가 지난번에 그 지씨를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지백을 이제 생포해가지고 그 지백을 이제 죽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양자가 지백의 두개골이지요. 두개골을 오칠해가지고 검은칠해가지고 이위 음기라니. 여기는 마시름자 그릇기자라 해서 음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 두개골로 술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잔주가 길은 그 밑에 잔주가 길잖아요. 거기를 보면 요약을 하면 음기라는 말을 술 먹는 그릇이 아니라 오줌 싸는 오줌통 소변 받는 소변통으로 만들었다. 그냥 만들기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지백을 미워했는지 지백의 그 두개골을 오칠해서 검은 이제 칠한 거지요. 해가지고 그걸로 소변 받는 오강을 만들었다. 오강으로 썼다. 그러자 지백지신 예양이 지백의 신하였던 예양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양 우리 밑줄 치세요. 예양이 욕위지 보구하야 그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해가지고 내 사위 형이나야
협비수하고 곧 사위형인 이 사자는 속일 사자니까 거짓으로 형인 여기 형인이라는 것은 죄망에 걸리긴 했지만 죄가 크지 않아서 처형을 하지 않고 이게 부역을 시키는 사역을 시키는 그런 거지요. 이제 그 죄질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저 교도소에 가서도 일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듯이 그렇게 이제 형인이라는 것은 그런 죄수로 거짓 죄수로 예, 죄수 이 그 줄에 서가지고 끼어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협비수하고 비수를 차고 비수라는 거 아시죠? 짧은 칼을 비수라고 그래. 이 양자 궁중하야 그래서 그 조양자가 거처하고 있는 궁중 안으로 들어가서 도측이러니 측은 이게 뒷간 측자예요. 예,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날에는 측간 중국에 가면 측소라고 쓰잖아요. 처수어 중국어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화장실을 측이라고 그래요. 이 도자는 그 흑칠할 도자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지백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백의 아들이 있어서 후대에 또 그 사람이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된다면 그래도 그거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백은 죽고 지백의 후손 뒤로 후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선비로다. 그래서 의사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사라. 오 근 피지이라 하고 내 사지하다. 내가 삼가할 근자죠. 삼가 그를 피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내 사지하다. 곧 풀어줬다 이거죠. 그러자 예양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양이 우 칠신위라 하고 예양이 또 온몸에다가 오치를 해가지고 이 낫자는 이게 부스럼이 막 나게끔 해서 오돌려가지고 문둥병처럼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여기도 생략된 말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아내가 시장을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모습은 우리 남편이 아닌데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남편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탄탄위하야. 그래서 벌겋게 벌건 숯을 삼켜가지고 혀를 다 녹인 거죠. 태운 거죠. 탄탄위하. 탄을 숯을 삼켜서 벌이가 되어가죠. 이제 온몸은 전부 옷이 올라갖고 덕지덕지 곤보가 됐고 여기 목소리는 타가지고 소리를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걸어시하니 이 저작거리에서 걸식을 하면서 다니니 기천은 불식야로되 그 안에는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기우식지하고 그 친구는 알아보고 여기 식자가 있잖아요. 알식자. 그리고 알지자가 있지요. 알지자는 이런 사물 같은 거, 이치 같은 거를 아는 거고 식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어에서도 그 알지자, 길도자를 써서 즈따오 이렇게 해갖고 뭘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아니 할 때는 인정할 인자 쓰고 식자를 써서 인식, 런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저 사람 알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기 식자도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차려 본다. 그러니까 기천은 불식야로되 그 안에는 알아차려 보지 못했지만 기우식지하고 그 친구가 그를 알아보고 위지읍할 그를 위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읍함 읍이라는 것도 곡자가 있지요. 통곡한다 할 때 곡 곡은 소리내서 우는 거고 여기 읍자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코로 훌쩍거리면서 우는 것이 읍이에요. 그를 위해서 울며 말하기를 이 자지제로 응? 자는 너자지요.
그대의 제주로서 신사 조맹이면, 조맹한테 그 신하로서 섬긴다면, 이 조맹이라는 이 두 글자는 춘추시대 때 그 조선자라는 분을, 조순이지요. 조순을 그 선맹이라고 불렀고, 조문자를 조맹이라고 불렀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 말하는 권력의 핵심 요인을, 역사 여기쯤 나올 때는 권력의 핵심 요인을 조맹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이제 진나라에서 경벼슬을 하는, 1인지와 만인지상인 경벼슬을 하는 사람을 조맹이라고 통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제주로 지금 저 조양자한테 이렇게 붙어서 간다면 부귀영화를 다 누릴 텐데 그런 말이지요. 신사 조맹이면 필드 근행하리니 반드시 근행, 여기 행자는 사랑행자지요. 근자는 측근에 두는 신하를 근이라고 하고 행자는 임금의 사랑을 받는 신하가 행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임금의 총애를 받을 것 같은데 자네 위소 요기 고볼리야. 자네가 여기 이 네자는 또 네자로 저는 번역해 볼게요. 또 자네가 또 위소 요기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는 것. 자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것이 고불이야. 응? 돌아보건대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가. 하네 자고 여차오. 어쩌면 여기 그 밑에 있는 대자는 이와 같이 할네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응? 어쩌면 이와 같이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기를 이렇게 하느냐. 옷에다가 자기 몸뚱아리 전부 다 오돌르게 해놓고 또 벙어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고 그러자 이제 예양이 말 예양이 답하기를 불가하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기이 위지 위신이요. 이미 위지 여기 위자는 맞길 위자고 지자는 패백지자예요. 이미 패백을 맡기면서 신하가 되었고,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서 또 구 살찌면, 신하가 된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이기를 구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 찾아가서 벼슬을 하고 살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왜 그렇게 원수를 갚는다 그러냐. 지백은 이미 죽었고 지백은 후계자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쪽으로 패백을 짊어지고 가서 신하가 되라. 신하가 되면 세상 살기도 쉽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이 예양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그건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패백을 바치면서 신하가 됐고. 근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패백을 바치는데 옛날 선비들이 갖고 가는 패백이 꿩이에요. 죽은 꿩. 근데 이제 보니까 이때 죽은 꿩을 예물로 쓰는데 임금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로 죽은 꿩을 갖다가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꿩을 잡기 어려운 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죽은 닭을 가지고 가는 게 거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라 그래요. 패백을 갈 때. 그 구절 이해가 되시죠? 이미 신하가, 패백을 바치면서 신하가 되고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신은 이신녀라. 이것은 두 마음이다. 마음을 두 갈래로 갖는 거다, 이거. 범오 소위자는, 무릇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극난이나, 극도로 어렵고 어려울 뿐이지만, 연이나 그러나 소위 위차다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장이 괴 천하 후세지 위인신하야 회이심자야라. 장차 천하 후세에게 후세에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는 것.
것이다. 신하가 됐으면 그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쓰는 것은 안 된다.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양자 출할세, 그러자 조양자가 이렇게 또 출타를 할 적에 예양이 보고 교활하니, 예양이 이번에는 다리 밑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조양자가 지나다니는 그 길이 있을 거고, 그 길 중에는 냇물이 있을 텐데, 냇물을 건너가는 그 다리 밑에 가서 숨어 있었다. 그랬더니 양자 지규에, 양자는 이제 말을 타고 가겠지요? 조양자가 말을 타고 다리 근처에 갔을 때, 마경이어를, 말이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말이 깜짝 놀라거늘, 책지득에 양하여 수살지하다. 예양을, 수색을 해가지고 예양을 찾아서 드디어 죽였도다. 근데 그냥 죽였다고 않고, 또 여기 통감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죽기 전에 예양이 이제 붙잡혀 왔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너를 용서해줬고 다 했는데 어찌 이렇게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 예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양자 당신께서 입고 있는 옷을 좀 벗어달라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 옷을 이제 벗기, 이제 투구를 잠깐 벗겨주니까 저쪽에서 칼로 이제 세 번 찌르는 척 하면서, 찌르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딱 무릎 꿇고서, 지백님, 이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통강 강목 이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건을 두고서 평을 했는데, 호씨, 즉 호환국이라는 분이 평을 했는데, 군자 위 명예의 위선, 즉 군자가 명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기선필불성, 그 선한 행실이 반드시 참되지 못할 것이고, 인신 위 이록이 효충, 즉 사람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녹을 받고 출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그 충성이 참되지 못할 것이다. 그 충성은 가짜일 것이다. 그런데 지백은 후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자가 그 자기를 국사로 대접했다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죽음으로써 허락을 했으니,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고, 지 제3이 유독, 즉 제차 3차로 갈수록 더욱더 더 강하게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한 것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데서 나왔다. 그러나 끝 마무리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한테 본받으라고 할 만한 내용은 못 된다. 그렇게 사평이 나와 있어요.